궁합을 보러 왔었어요. 궁합을 보러 왔는데 일단 궁합의 대상자는 뭐 주복이라 하고 먼저 이 여명을 보는데 이 여명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분이 탁 왔어요. 오면 한 말씀 하셔야죠,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자 사주에 이렇게 양팔통을 놔버렸어요. 물론 이거는 음간이지만은 뿌리가 있는 정사라 양팔통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 기운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물론 신약하다 신강하다 그것은 둘째 문제고 일단 양팔통인 사주들은 대단히 하여튼 기백이 대단하답니다. 남자 못지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주를 쭉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남재관 여관식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 이미 머릿속에 깊이 인식하고 계시니까 굳이 그거를 굳이 본다 안 본다를 떠나서 이 사주를 턱 보는 순간 벌써 지지가 이게 인사술 인신사술로 깔려 있네요. 그렇죠? 인신사술로 깔려 있고 또 지지가 전부 다 저렇게 영마로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틀림없이 아마 자기 홀로 된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 일찍 자수성가 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진이니까 88년생이니까 이제 고작 몇 살이니까 한 28, 29 정도 됐겠네. 그렇죠? 28 정도 됐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사주를 우리가 제일 먼저 여관식의 입장에서 한번 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주는 관이 있어요, 없어요? 지장. 그렇죠. 지장간에 이렇게 보니까 관이 여기 하나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나가 들어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명의 입장에서 남명도 그렇습니다만 원국에는 관이 없고 지장간에 관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또 원국에는 관이 없지만 식상은 보니까 어떻게 되든가 태거하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관이 없는 사주를 무관이라고 얘기하면서 더불어 식상이 많은 사주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상관이 상진하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상관의 기운이 대단히 강해서 상관이 아예 내 잘났소 하고서 펼쳐나가는 기운 이것을 상관상진이라고 한다. 만약에 이 사주가 어딘가에 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은 이미 깨져버리겠죠. 왜? 만약에 상관이 굉장히 태고한다는 것은 상관 견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깨진다고. 네. 상관이 견관하고 그러면 이런 얘기네요. 먼저 여명의 입장에서 상관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는 이제 상관이 만약에 태가면 견관하니까 당연히 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관은 깨져버릴 거고. 그렇죠? 근데 관이 없어. 없지만은 없다고 한다면 상관 상진을 그대로 해갈 것이고 관이 없다라고 했을 때 상관 상진의 이러한 기운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출세한다 안 한다 그랬나요? 출세가 확정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주 공식대로 여러분 외워놓으세요. 그냥 아주 그냥요. 저렇게 양팔통 사주에서 양팔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팔통이라는 것은 8개의 글자가 전부 다 양으로 전부 다 통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양팔통. 또 우리가 한편 이 반대는 음팔통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양팔통 사주는 자기 기운, 기백, 그 다음에 진취성이 대단히 강해서
자기 고집, 아집,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목표 추구력이 대단히 강한 사주팔자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양팔동 사주라고 하는데, 이 사주가 식상이 태과해서 자칫해서는 진짜로 팔자 없이 돌아다녀야 될 그런 어떤 사주팔자가 상관 경관을 놓지를 않고 바로 상관 상지를 냈으니까 출세는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보통 인신 사수를, 물론 여기는 해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진, 술, 축, 미에서 이 진은, 요 진은 수고로서 우리가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신사술을, 뭐 술 대신 축하고 미도 넣습니다만, 인신사술이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의료기관, 뭐 물론 공직자 중에서도 이렇게 봅니다만은, 되게 의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의성이라고 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러한 기운들, 천의 성을 만약에 놓다 그러면은, 여기가 술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오는 것이 뭐였어요? 해를 논다라든가, 여기가 사라고 한다면 여기는 진을 논다라든가, 이렇게 일지 앞에서 일지, 이 월지가 일지 뒤에 놓이는 경우, 막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 경우, 물론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 경우를 놨을 때 우리는 의료와 연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는데, 제일 먼저 궁합을 본다라고 한다면 원진 귀문을 반드시 보여야 돼. 이것이 어떻게 해요? 직방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 그렇죠. 자, 이런 얘기야. 어떤 사람의 지지에 원진이 있다. 이 사람 원진이 지금 들어와 있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의 직방은 어떻게 돼요? 원진이 놓여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도 불온 개패살인 월지에 원진이 놓이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런데 이렇게 진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뒤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죠. 여기도 들어와 있나요? 안 들어와 있죠, 여기는. 그렇죠? 들어와 있네요. 그쵸? 자, 진해, 자유, 미인. 진해, 유인, 자미. 기억나시죠? 1300원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그냥. 그러면 여기가 직방, 여기가 직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원진이 직방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이 사람의 원진이 직방이 되면 그 천억 없어도 못 살아. 어떤 사람도 못 살아.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직방으로만 연주, 이렇게 시주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도 다툼이 심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에 지금 원진이 있다 보자고, 이 사람 남자 자체가, 그러면 여기에 원진이 있으면 여긴 직방 원진에 원진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못 살아요. 그냥 아듀라고, 아듀.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의 원진이 여기 직방하고는 연관 없잖아. 산단 말이야. 산대 싸움을 해. 근데 이 사람은 사수를 딱 붙여서 놨지, 이렇게. 그럼 이중 성격 증후군이 대단하다고. 이 사람은 떨어져 있죠. 이 사람은 보니까 요렇게, 이 사람 자체는 없지만 여기만 들어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원진의 영향력은 전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초창기와 이 말년을 봤을 때, 말년에 원진을 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툼이 굉장히 많이 심하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 만나서도 으르렁거려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런데 공방을 두었기 때문에 되는데, 자, 이 사람의 궁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좀 봤을 때, 이 남명의 입장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뭐였어요? 남재관이야.
이 사람의 재는 보니까 당연히 수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에요. 이 사람은 무관사주네요. 그렇죠? 이 사람은 무관사주네요. 자, 무관사주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직업이 없다 뭐 이런 뜻은 아닐 거고, 아마 자식하고 인연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명의 입장에서 자식이 많아도 너무 많아, 그거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재를 보시면은, 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재가 많아도 너무 많네요. 그쵸? 그럼 재가 많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나는 재다 신약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신약할까 신강할까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한편으로 보니까 신약하지도 않을 것 같아. 오직 나만 믿고 가는 이런 사주팔자가 전부 다 이 해중의 무토를 전부 다 깔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굉장히 신강한 사주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미일주에 기토를 놨으면 조율한데, 이렇게 내가 재를 전부 다 수를 놨으니까 조부도 제대로 맞는 사주팔자. 아주 강신강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강이 약신강이 들어가더라. 신강사주팔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재성을 이 사람은 이 식상, 식신과 재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식신, 생재, 이런 사주팔자로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강명에 식신, 생재를 하게 되면 돈은 가져가는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런 거예요. 기토가 해수를 보게 되면 12, 운성으로는 뭘 본다고요? 태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해의 정재의 태를 남명이 봤다면 태. 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1. 잔소리. 두 번째, 대단히 계산적. 그렇죠. 세 번째, 게으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대단히 이해타산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부인에게 잔소리가 심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돈에 대한 관념은 어때요? 대단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뭘로 해수가, 임수가, 해무, 갑, 임수가 뭘로 들어와 있나요? 걸록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가 록이 태로 들어와 있으면 재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수로 감춰버려. 그래서 기해일주가 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해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외국과 인연하거나 무역, 그 다음에 여행, 관광 막 이런 쪽으로다가 성재하면서, 한편 초창기는 어떻다고요? 대개 태를 놓고 태지를 놓고 대개 우리가 관이라든가 정재, 정관을 깔면은 전부 다 거개는 이래요. 거개는 뭐 여기에 병자도 똑같고 무자도 똑같고 전부 다 관이 되든 재가 되든 전부 다 이렇게 태를 놓죠. 다 직장생활해요. 전혀. 그러다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은 자기 직업을 찾아서 가는 사람인데, 자기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자기 사업을 영위할 사람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대원에서 잘 받쳐줘야지만 부자가 될 명식들이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돈을 잘 감추고 있는 사주팔자들 막 이렇게 본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주팔자가 우리가 재물을 봤다고 하는 것은, 재를 보시자고, 이제 재가 이렇게 많아요. 재가 많다고 하는 사주는 내가 아주 공교롭게 이 사람은 이 내가 기미에 기토를 놓고 재를 봤다고 해서 나밖에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신강명의 재를 보고 가고 있는 사람은 재물이 저렇게 많다, 재가 저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육친을 보면 여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물론 아버지 돈 볼 수도 있어. 근데 대개 남명의 육친의 입장에서는 배우자예요. 그럼 배우자의 개해의 배우자, 개의 제왕을 놓은 배우자하고 우리가 일찍 인연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인연을 하게 되면 다시 기가 해가 다시 퇴지에 놓여 있는 형국이라 처음 만난 사람하고는 대체적으로 인연을 맺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개해의 여명들, 천간지지가 같은 간녀지동의 배탈을 낳죠. 대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개 생리사별로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몇 살 때 결혼해야 돼? 도대체 언제? 일찍 결혼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주까지 본다고 한다면 늦게 결혼. 늦게는 몇 살이 사람은? 38세가 아니라 이미 봤기 때문에 35세를 넘겨서 결혼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35세 넘겨서 결혼하세요. 그럼 지금 결혼해도 딱 좋은 날이네. 그쵸? 이제 83년생이니까 결국 나이가 지금 보니까 몇 살인가요? 83년생 같으면 지금 한 33세 정도 됐겠네. 그렇죠? 뭐 33세 정도니까 지금 막 연애해서 막 결혼하면은 막 얼추 막 되지 않을까 싶은 막 그런 막 나이가 됐는데, 이 사람은 이제 남명의 입장에서, 남명의 입장에서 혼사의 어떤 우리가 운이라고 한다면 되게 보면은 뭐 똑같은 얘기에 재라든가 관이 들어온다는 얘기라고요. 그런다고 한다면은 수와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목이 들어오는 이런 해들이 대체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운. 그럼 가장 가까이 본다면은 이 수의 운들은 2019년도에 기해년이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기해년도 아마 이때쯤이 가장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서는 20년에 되게 되면 경, 자 이렇게 들어오죠? 막 이럴 때 19년, 20년,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3년 남았네. 그렇죠? 36살쯤 돼야지만은 결혼의 운이 티, 혼사의 운이 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기토가 예를 들어서 갑, 오라든가 그 다음에 을, 미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관운에 있어서도 결혼할 운이랍니다. 대체적으로 결혼할 운인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를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저렇게 기토가 만약에 여기에 기미를 이렇게 놓지 않고 우리가 신강경으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주팔자가 만약에 이렇게 재성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보자고, 여기 재성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만 이런 사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요 운에 어디를 낮춰요? 줄어요. 갑하고 기하고 합했을 때 오는 뭐를 낮춰요? 위장을 낮춰요. 근데 기미를 놓죠? 그럼 신강명이 있어서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근본적으로는 위를 아주 조심히 잘 다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의 일주들은 이 흙이 물속에 팍 대양에 흩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가 약해. 모래가 흩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에서 올려온 위, 역류성 위장으로 인한 쉽게 말해서 구취를 갖고 있을 사람들 굉장히 많답니다. 그럼 여러분 저렇게 기의 일주 되면 스케일이 클까요? 스케일이 크질 않아요. 그래서 좀 계산적이고 굉장히 까칠하겠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연애를 하더라도 기분 좋게 돈을 쓸까요? 기분 좋게 돈을 쓸 않겠죠. 그 다음에 남명에게 기본적으로 식신이 하나는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남명은 그래도 식상이 좀 잘 발달돼 있어야지만 오지랖도 놀고 좀 이렇게 좀 폼생폼사도 하는데, 저렇게 전부 다 기토가 태를 저렇게 전부 탁 놓고 죄를 본다고 한다면 대단히 계산적이라 이 갑술 여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좀 답답한 구석이 있는 거야. 대단히 답답한 구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런 경우는 참 안타깝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외국에 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의 돈으로 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돈으로? 아버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운은 어때요? 대단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제 왕을 놓고 말이죠. 여기하고는 또 틀려요. 무진의 관대를 놓은 거하고 걔 제왕을 놓은 거하고 또 틀려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하고는 기회의 태를 나가지고 떨어져 있지 않으면은 정이 없는 사주팔자. 그래서 원처 학문으로 가야 될 사주팔자. 자, 그 다음에 이 사주팔자는 우리가 이제 공망을 한번 좀 볼까요?
공방이 뭘로 들어와 있나요? 기회가 되면은. 기회가 되면은 사, 진으로 들어와 있죠. 이렇게 진사로.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은 요 기회일주는 누가 공망이에요? 나. 자공이고 채공이죠. 그러니까 여명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말도 많고 활발한데 남명은 어떻다는 거예요? 소심하고 소극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멜랑꼬리가 굉장히 많은 사주팔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 순중 공망의 질이라든가 사는 없어요. 근데 오행 공망으로 보면 뭐예요? 토잖아. 내가 공망이라고. 그래서 형제들하고의 관계는 어떨까요? 소원한 관계? 그 다음 나는 멜랑꼬리한 소극적이면서 아주 슬픔을 갖고 있는 그런 사주팔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 이 진 자체가 수잖아. 그렇죠. 아, 이 수가 여기 들어와 있네요. 즉 우리가 이거를 4대 공망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4대 공망이 연월간을 범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육친의 흉화는 어쩔 수 없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이미 절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회의 태로 들어와 있지만 아버지가 4대 공망을 범하고 있으니까 아버지하고는 이미 흉화가 돌아서 연을 끊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팔자 소관이 음떡 돈은 받을 수 있지만 아버지의 덕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사주 팔자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사주의 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자 이번에는 진짜 육친의 재, 다시 얘기해서 부인의 재를 한번 보자고요. 나의 부인의, 이 사람은 결혼을 내가 일찍 하든 늦게 하든 부인의 기운이 대체적으로 어때요? 강하죠. 임자의 부인하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기해 일주는 근본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기해의 태지에 전부 다 우리가 부인을 묻어놓고 잔소리는 심하지만 그래도 부인이 집안을 이끌어가기 굉장히 쉬운 사주팔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은 이 재를 마지막에 재를 재가 놓여 있는 곳에 계유의 장생을 놓고 기유의 장생을 놨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부인의 덕이 대단한 사주팔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늦게 결혼을 하면 할수록 좋은 사람. 늦게 결혼.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남편이 아까 칼찬 사람이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칼찬 사람이 될 수 없어. 자, 관이 없어요. 무관이야. 무관 사주는 직업을 못 갖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자칫해서는 100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식신이 나와 있어서 그렇지만 식신이 있는 가운데 편관이 없어가지고 아마 록을 먹고 크게 성공하기는 대단히 힘든 사주팔자. 그럼에도 무관사주라 어떤 정해진 틀 속에서의 어떤 그 공직이라든가 어떤 사기업에서의 생활은 대단히 힘든 사주팔자. 무슨 사주예요? 결국은요, 무관이면서 돌아다녀야 되는 사주팔자니까 결국은 자유업에 종사하거나 결국은 내가 나 홀로 가는 무역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될 사주팔자들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직장생활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사주팔자들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시면은 이 관 속에 지금 이렇게 관을 넣어놨죠. 그렇죠. 곳 속에다가 그 다음에 해중 갑목에 나한테 이렇게 갑목을 딱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보시면은 관이 관합이잖아. 그렇죠? 관합이 갑이 해수를 보게 되면 장생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놀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이 장생으로 놓이기 때문에 반드시 굉장히 바지런하게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의 터가 뭐예요? 지금요, 5대양 6대주 바다예요. 그래서 저 사람 뭐예요? 무역업 하셔야 돼. 해외와 관련한 반드시 무엇인가를
저 바다 건너에서 갖다 놓고 파는 사람이에요. 바다 건너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기해일주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놓을 때 이동수단을 놓는 직업들, 그 속에서 자기 직업을 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무슨 선박과 관련한다, 자동차와 관련한다, 그 다음에 무슨 버스, 무슨 기차, 뭐 하여튼 항공, 이런 무역 이동수단들 있죠? 교통수단과 관련한 사업을 놓으시면 되게 성재해요. 해중 감목을 낳기 때문에, 사생에다 낳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답니다. 이렇듯이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 사람은 진득하게 록을 먹는 그런 사업은 할 수가 없고 그런 직장이 할 수 없어서 자유욕으로 아마 가는 사주팔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의 우리가 진짜 재물이 좀 있나 이렇게 좀 한번 좀 살펴보니까 이 사람의 재물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임수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임수에 놓여 있고 이렇네요. 그렇죠?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임수하고 합할 수 있는 것이 정화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때까지는 어떻단 얘기예요? 결국은 이때까지는 부친의 음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소한도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40세 전까지는 어떻다고요? 부모의 돈으로 먹고 갈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될 사주팔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무역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의 덩치는 클까요 적을까요? 적어. 미안한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고에다가 깔아놨잖아요. 그렇죠? 고에다가 놨잖아요. 고에다가. 고는 합생을 하지 않아도 덩치가 커요. 굉장히 큰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고에는 고가 만약에 합생이 됐다. 어마어마한 재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다가 지금 합생을 했다고 한다면 무토가 만약에 개수를 어딘가 봤다고 한다면 기가 막힌 사주. 그리고 저 사람은 언제요? 팔자대운에 예를 들어서 개수가 들어오는 축대운이라든가 이럴 때 돈 많이 벌겠죠. 실제. 합하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근본적으로 고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또 문제가 별로 틀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생이 놓고선 임수가 여기서 끊겨서 아 젊은 날에는 잘 먹고 잘 살았네 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결혼해서 뭐 38세 이후에는 재를 논한 뒤야 대단히 힘든 사주팔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한다면 사업은 하겠지만은 돈은 벌지 못하는 사주팔자. 몸만 바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1득 3실의 사주다 팔자가 이렇더라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사주의 대운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에 또 앞서가지고 이 사주를 이렇게 한번 좀 보시자고요. 1300원으로 또 보니까 라망은 있고 이미 수레진사예요.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삼재라고 하는 것은 해묘미가 사오미로 벌써 금년 2017년 2월달 끝나버렸고 그 다음에 이 백호라고 하는 것은 갑진, 을미, 병술, 정축에 무진에 임술, 개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 보니까 아 없어. 그 다음에 원귀라고 하는 녀석은 보니까 진해, 자유, 미인, 오죽, 신묘 막 보니까 없어. 없어. 이것도 없어. 그 다음에 괴강이라고 있나고 봤더니 아 뭐 괴강도 보니까 괴강은 전부 다 진술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무진이라든가 이렇게 술 이렇게 놔야 되는데 무진 임술, 그 다음 경술, 그 다음에 이제 무술, 그 다음에 경술, 임술, 막 임진 임술 막 이렇게 되면 우리가 괴강이라고 해야 돼. 근데 일단은 진술 자체를 갑진, 병술, 갑술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괴강이에요. 굉장히 강. 갑술 여러분 이게 괴강이 아니라고 이러면 만만치 않을 것 같죠? 굉장히 세. 이 일지에 무조건 진술을 놓은 사람은 센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지도 세고 특히 여명 같은 데는 말도 못해 뻑세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괴강 자체도 없고 그 다음에 백호도 없고 원진 기분도 없고 삼재도 없고 천라 지망만 놓이는데
철라 지방 놓은 것은 성격하고 관계가 있던가요? 없어요. 자, 원진규문 백호, 원진규문 괴강은 다 뭐예요? 성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세다, 이렇게 세다 성격이. 이건 성격이,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재가 있다 그랬더니 성격이 세다, 약하다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1300원의 이 1003은 성격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건 오직 뭐하고 관계 있어요? 행운하고만 관계가 있다고요. 근데 나머지는 뭐예요? 행운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격하고 관계가 있다니까. 성격. 그래서 뭐 원진 규문이 있다, 그 다음 백호가 있다, 괴강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아주 성격 좀 사납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라망이 있다, 삼재가 있다, 성격이 더럽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다고. 행운에 의해서 뒤틀림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라망을 낳았어요. 라망을 낳았는데 이 사람 역시 김이 월주로서, 월주 기준으로 개해의, 이 여자가, 남자가 양남 음녀를 넘은 순행이지만 지금 음이기 때문에 역행으로 들어가더라. 김이 일주부터 보니까 무토, 정화, 병화, 그 다음에 을, 병, 막 이 정도는 5, 15, 25, 뭐 35, 45 이 정도면 너무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오, 정사, 그 다음에 병진, 그 다음에 을묘, 그 다음에 병인, 막 이렇게 놓게 된다면은 이 사주는 보니까 무오, 정사, 병진, 사가 여기 놓여 있네요. 그렇죠? 여기 놓여 있으면 지금 마침 이 사람은 요 라망대운에, 지금 식상대운에 놓여 있어. 그렇죠? 여러분, 라망대운이 이렇게 있는데 위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여기는 천간이고 여기는 지지잖아요. 그렇죠? 요게 비식재 관인이 이렇게 있어. 비식재 관인이. 근데 비식재 관인이 있는데 비의 라망이 있고 식의 라망, 재의 라망, 관라망, 인라망이 있잖아요. 근데 위를 보자고. 아까 위는 아까 초창기 이 사람 나이 때 뭐가 들어왔냐면 식상 식라망이었어요. 그렇죠? 식라망이면 어떻다는 거예요? 전부 다 뒤집어. 학생은 공부도 안 하고, 학생은 좀 놀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성인들은 어때요? 하던 일을 뒤집고 아주 오만 아주 그냥 아주 잡기들이 다 들어와. 그러니까 팔자가 뒤집어지는 그런 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상관 상진의 사주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식상이 좋아졌어. 근데 이 사람은 식상 라망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국 어떻다는 얘기야? 인성. 여기는 식상이 아니네. 인성이네. 여기는 인성이네. 그래. 인성 라망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인성 라망은 식상 라망이 아니야. 내가 저 위 거를 봤어요. 인성 라망이라고 한다면 인성 식상 라망에 놓여 있고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팔자는 전혀 틀려졌을 거예요. 인성 라망에 놓여 있고 이 사람이 인성 라망에서 공부를 추구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자기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자 30대 중반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 뭐 늦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따져보면은 뭐 40대 전반까지만 뭐 박사학위를 다 마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성 라망을 생각한다면 30대 중반까지, 34세까지는 어떻다고요? 인성을 가지고선 공부하는데 올인한다고 한다면 막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대단히 많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인성 라망 대운에 이 수를 보고선 내가 놓여있는 재를 많이 보고선 사업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했다. 망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라망 대운이 비식재 관인에, 비라망일까 식라망의 재관인 라망 속에서 식라망을 놓으면은 무조건 어떻다 그랬어요? 확 뒤집어져. 백이면백 망해. 근데 이거는 아주 공교롭게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상관상진이 완벽하게 들어와 있어요. 인사 수를 놓고 말이죠. 그래서 저런 사주들이 출시하는 반면에 막 이런 사주들은 라망대운의 식상라망이 아니라 화생태든 인상라망이니까
공부해서 간다면은 좋지만 이 사람이 인생 남에 사업한다면 어때? 100% 망하더라. 그래서 공부로서는 잘 나갈 수 있는 사주팔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가 갑목으로 우리가 갑인으로 보면 을묘의 갑인으로 본다면 관으로 들어가죠. 이제 그렇죠. 관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대개 이제 대운에서 여러분 관으로 들어가잖아요. 대운에서 관으로 들어갈 때 대체적으로 팔자가 이래요. 직장 생활을 조직 생활로 가게 되면 팔자가 편한데 이것이 만약에 제로 가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망해요. 사업으로 간다 그러면. 왜? 재의 극설이 제가 재생관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굉장히 신강해야 돼. 근데 이 사주는 재가 어떻게 돼 있어? 내가 지금 억지로 신강하는데 이렇게 관을 보잖아요. 아, 그럼 재가 쭉 빠져나가. 근데 만약에 이랬을 때 이 사람이 금운이 들어온다고 보시자고. 금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있어? 식상 생재로 들어가죠? 그럼 금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이 금이 식이 쪽팔려 버려. 그래서 식상운에 되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35세를 넘기면서 을묘 이렇게 갑인의 운으로 들어갈 땐 아마 이렇게 조금 뭐 인성으로 들어가는 운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을묘의 갑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건강이 무엇이 망가진다 그랬죠? 위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이 을묘 갑인 대운에 물론 을묘 대운에 10년이 들어오고 여기에 10년이 들어오겠지만 여기에 을유라든가 만약에 갑신의 어떤 연도가 차고 들어오죠. 그럼 반드시 위수술이 들어와요. 위암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있어서 건강을 대단히 조심해야 될 팔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라대망운에 어쨌든 천라지망운에 여러분 비식재 관인이 무엇을 깔고 들어올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되게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틀려지지만 아직 뭐 천억 없어도 식상운이 들어오면 거기에는 다 망초가 들어오더라.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 사주는 일단 지금 놓여 있는 것이 진사의 인성 대운을 놓고 있기 때문에 조심할 것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사람하고 둘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궁합으로 얘기 놓고 본다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궁합은 맞을까요? 응? 그랬더니 어디 가서 듣긴 들었어. 저하고 합이 들어서 너무 좋다고. 합이에요? 일간이 합이냐고요. 이건 가합이잖아. 왜? 여기 여명이 남명이고 남명이 갑, 여명이 기토가 되지만 음양 논법이 맞잖아요. 이거는 명분상 형식상은 합이지만 가짜 합이다. 음양의 유정지합, 부부지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합이 아니라고. 합을 가장한 합이라고. 그래서 만나면 싸운다니까요. 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주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주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그 월지 같은 뭐 이렇게 월지 일지가 뭐 이렇게 원기로 들어오면 안 되겠지만 시지가 만약에 원진 규모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말년에 황운이 오네요. 그래서 이사주는 이미 이렇게 인류로서 원진 규모를 짜고 들어오면은 별로 아름답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지가 이렇게 또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은 라마로 놓여있기 때문에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100% 여기가 공처가야. 공처가로서 이 사람은 결국은 굉장히 우울한 어떤 팔자를 보내야 될 이런 팔자들이에요. 그래서 결혼 자체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데리고 놀기는 좋겠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편해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버거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늦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계유에, 그 다음에 기유에, 장생의 노인, 부인을 만날 것이나, 만약에 지금처럼 막 금년 내년에 저 여자의 PSMR에서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팔자가 되게 아름답지 못한 사주팔자. 그래서 저 사주팔자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만만하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좋지 않는 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을 전반적인 궁합은 아름답지 않는 사주팔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